지금 그 우리 당 대선 후보 사상 가장 많은 후보 리스크가 큰 인물이 윤석열 후보입니다. 그러니까 네. 본인 리스크, 네. 부인 리스크, 장모 리스크 이렇게 많은 리스크를 가진 후보를 제가 처음 봤습니다. 그래서 적어도 도덕성 문제에 관해서는 너나 잘 이재명 후보가 저는 역사상 여야 후보를 통해서 가장 도덕성이 없는 후보라고 봅니다. 거기하고 다를 바가 없다.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겠다고 보느냐. 도덕성 문제에서는 비장파장이다. 반대 진영에서 제기하는 의혹을 갖고 도덕성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. 그거는 예. 검증의 네. 문제죠. 그러니까 검증을 그것 때문에 검증을 이렇게 토론으로 검증하실 수 있습니까? 아니, 지금 이 사람들은 저는 지금 아 돌아와. 무상급식 이슈를 놓고 보면은 예. 2010년에는 이건 좌파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2012년에는 또 전면 확대 또 찬성을 하셨고 예. 또 지사 당선되고 나서는 예산 160억을 또 삭감했어요. 예. 그리고 다시 2014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또 예산을 원상복구를 시켰어요. 예. 또 지사 당선되고 나서 또 예산 지원을 중단하셨어요. 비정규직을 놓고 보면은 이제 2017년에 그 대선에 나오셨을 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4만 명 전원 정규직으로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근데 이번에는 공공부문을 구조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도 줄이고 이 사람들도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모병제 문제도 예. 이게 청년 표를 얻기 위한 거의 매표 행위 같은 얘기다. 아, 말이 안 된다 하시다가 이번에는 또 찬성을 하시고 모병제를 주장을 하셨고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공약을 믿기가 참 어렵죠. 거기는 네. 거기는 네. 거기는 네.